수원에서 들어인 빠르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돌아서는 문미라 중앙으로 연결 추유주 돌아섰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그대로 오른발 때렸습니다. 수비벽에 맞았고 높이 떴습니다. 서진주 선수가 적극적으로 공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창룡의 골킥 떨어졌습니다. 바로 붙어주는데요.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나나세 왼쪽 측면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떨궈줬고 이 헤더가 약간 길었는데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유효슈팅은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태클이 약간 깊었는데요. 반칙 아닙니다. 스루인 앞쪽으로 던져줬습니다. 전우나 크게 굴렀는데요. 일단 경기는 진행이 됩니다. 전지 패스 밀어줬습니다. 접어놓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전반 막판에 조금씩 부상이 우려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졌는데요. 반칙 아닙니다. 추효주 오히려 창룡의 파울. 최슬의 킥. 지금은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다시 이어받는 전은하. 전은하가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파울. 오늘 정말 최슬 골키퍼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다시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넘어졌는데요.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후반전 75분 정말 좋은 기회. 문미라 앞선 PK. 놓친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PK는 욕심이 날 거예요. 박스 안쪽에서 경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심이 두 선수를 불러서 구두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주효주 선수와 윤선영 선수인데 수원이 다시 앞서갑니다. 빌드업을 전개하고 있는 수원도시공사. 전은하의 터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세컨볼. 볼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칙까지 얻어냈습니다. 연결을 해주고 올라갑니다. 수원도시공사. 김윤지. 사바코. 태클로 끊어냈습니다. 중앙에서 탈압박하는 과정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일단 길게 걷어내고 있는 서혜진. 지금 중앙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오늘 전은하 선수가 반칙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전방으로 붙여줬습니다. 떨어진 공. 먼 거리인데 때려봤습니다. 여기서 반칙.